벤치 해야죠. 3대 운동 쉬자. 오 진짜? 남자들이 3대 500 이상 친다 그러면 일단 인정이야. 빈봉? 안 돌았는데? 빈봉 20. 20kg. 네, 20kg 몸풀기 세트. 그러니까 몸푸는 거. 지금 몸풀기 세트. 몸풀기 세트. 어우, 숨겨진 근육이 깨어지는 느낌인데? 운동할 생각이 없는 옷이야. 아예 없어. 가리려고 입은 옷이 추워서. 추워서. 아 근데 하늘 이거는 여기 옆에 뭘 좀 몸풀기 껴야 되는 거 아니야? 저중량 저 반복으로 가자. 오버하지 않는다. 그래야 그럼 다쳐. 무게 집착하면 안 되는 거야. 저중량 저 반복으로. 일단 무리하지 말고. 아, 왜 이렇게 무거워. 운동을 이제 짧게 짧게 하시네. 이게 너무 또 무리하면 안 돼요. 이렇게 덤벨 마운드 찍으면 잘 나와 보이더라. 사진만. 아, 동기부여가 벗어졌어. 아니 가자. 끝났어요? 저 미안한데 몇 개 안 한 거 운동 끝났어요? 아니 스케줄 있으니까 뒤에 3밖에 안 한 거 같은데? 몸만 불다 끝나는 거 아니야? 5분 운동한 거 아니야? 5분 안에 안녕하세요. 딱고 시작을 해야 준비됐어? Let's go. 한 해는 붓기 빼는 데 15분 우리가 아팠어 저거 1시간 겪어봤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 저 해주세요? 저 네, 마법사라고 빼주신다고. 아, 진짜로? 네, 너무 감사하게도. 원래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져요. 그선혜야, 널 위해 내가 새로운 아이를 가져왔어. 새로운 아이요? 뭐야? 이렇게 해봐.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이거 있잖아, 이거. 아, 좀 더. 좀 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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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해야 돼. 그리더라고요. 잘 피면 돼. 잘 피면 돼. 아, 이 정도 해줘야 진짜? 돼.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어. 뭐 이거를 그냥 만드는 거잖아. 아니, 이거 봐. 예전에 네 이지야 이게. 어, 근데 얼굴 작아? 피부가 작아 보이잖아. 이거 피부 피가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했는데. 아, 그래도 매직이 이제 나옵니다. 네. 우와. 대박이다. 아, 이게 오늘 필살기예요? 어, 이거 오늘 필살기야. 어, 대박이다. 근데 얼굴이 진짜 작아지네? 저렇게까지 하면 약간 자괴감 들지 않아요? 아니, 막상 또 그려지면은 자존심 안 상해요? 이게 내 얼굴 같아요. 어머, 아니,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어머, 어머, 어머. 어, 그래? 어머!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우와! 우와! 오, 뭐야? 그치? 야. 우와. 이거 뭐야? 어머! 마술이다, 마술. 우와! 진짜 달라요. 대박이다, 아니, 턱이 생기네. 그러니까. 야, 마법일세, 마법이야. 어머, 턱, 어머, 턱 날씬하는 거 봐. 어머. 형님, 왜? 형님? 왜? 혹시? 아, 어, 새 신랑인데? 네, 새 신랑. 내가 무슨 멤버들 중에? 어우, 나. 헤이. 왜? 야, 전세 냈어? 야, 니만 쓰면 되냐, 여기? 야. 야, 이거 웃긴 놈,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아니, 근데 한해 지금 오전에 헬스 한번 갔다 왔다고 조금 바로 멋있어지는 거 말이 돼? 아, 오전에 운동했어? 하고 왔죠. 몇 시에 하고 온 거야? 오늘 6시에 일어나가지고. 자, 이씨, 세상에. 너의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여줘야지.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쇼를 하고 있어. 아, 오늘부터 이게 일상이에요, 하네. 얘기 이 사람아. 녹화하러 가봅시다. 조금만 더 했어. 왜, 근데 왜 촬영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하나의 일상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건가? 네, 뭐 이것저것 좀 먹고 와인도 마시고. 두 번째 촬영이에요, 두 번째. 아, 진짜? 빅재민 없었나? 표정들이 안 좋다. 아, 굉장히 또 만족하시고. 아, 진짜로? 다들. 야, 야, 또 한 명 더 왔어.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형 진짜 그냥 개그머니네. 잠시만 말지. 어? 잠시 잠시 누가 잠시해? 잠시. 아니 근데 기사 났더라. 잠시. 그래? 어, 아, 그래? 15kg 찐 한 해 하루라고. 아, 15kg 줬어? 그게 전체적으로 옷이 안 맞아요. 옛날에. 그게 지금 빼지 말고 한 번 더 올라가면 돼. 맞아, 맞아. 한 단계 더 올리면. 너 근데. 또 이제 만녀로 들어. 제가 예능은 채용이야. 말해봐라 얼마나 부어 있냐 아침에. 땡땡 부어 있잖아 지금. 여기 손 밑으로 봐봐 여기 봐봐. 근데 끈이 들어가. 엉끈이 그럼 먹었네 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최대한 내가. 내 겹이 어이구. 야야 어, 형님 오셨다. 형님 오셨어. 어 야야. 와. 아 하네 또 열심히 돈 벌고 있구나. 와인값 벌고 있대. 어. 너 많이 먹더라. 부끄럽네요. 이렇게 돈 벌 땐 다들 열심히 도와줘. 이렇게 돈 벌 때. 어, 어, 안녕하세요. 아, 블리블리하다. 민호. 승부욕 강한 민호. 아 형님. 뭐? 아니 제가 사실 제 덕분에 제 와인 생활이 좀 풍요로워져가지고. 아 술 한번 또 동엽이 형님. 그렇죠 그렇죠. 많은 분들에게 지금 와인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어 진짜? 보통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는 커피차나 밥차를 좀 많이 보내시는 편인데 한 해는 와친놈답게 와인을 선물했습니다. 와. 또, 아 와인도 좋아하시니까.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죠. 와. 연말이고 해가지고 와 진짜? 많은 분들에게 지금 와인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형님한테는 좀 특별한 와인을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오늘 또 형님 워낙 또 와인 좋아하시니까 아 뭘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형님 또 보르도 와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 보르도 와인 중에 굉장히 또 유명한 굉장히 또 유명한 네, 샤또 굉장히 또 유명한 모습 귀여운 것만 봐 좋아하신다 넙줄 절하시네 형님이 또 저희 작업실에 또 이제 냉장고까지 사주시고 덕분에 진짜 풍요로워 저번에 얘기하면 했었잖아요 맞아 맞아 이거 동현 형도 와인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우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건데 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와인 선물해 준다고 해서 갖고 오면은 네. 어디서 이렇게 싸고 맛있는 걸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는 순간 어 이거는 절대 싼 게 아니라서 예, 아, 어. 빈티지도 나쁘지 않은 빈티지고 작품만 이제 비싼 거였구나 어느 정도 근데? 신경 써서 저거는 얼마예요, 얼마? 가격대가 좀 있는 와인? 한 5-60만 원 너 무리한 거 아니야? 오. 형님에겐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 그 셀러 때문에 너무 이게 쾌적해지고 이미 또 저는 많이 모아가지고 또 부족해졌어요 어허, 그래. 아 그럼 와인 셀러 하나 더 선물해달라는 아니 그럼 아 그런 말씀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아, 카메라 많이 주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았어 귀여운 거로 하나 더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야 이렇게 또 카메라 봐 너무 어색해 어색해 지금 근데 여기도 무슨 토크쇼 같아 지금 동엽이 형도 별로 관찰 안 좋아 되게 성공한 사람들만 나온다는 좀 참시에 우리 한혜가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나오니까 네. 아, 재밌게 볼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혜 좀 잘 좀 부탁합니다 예 우리 와이프도 거기 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클로징 멘트를 하고 있어